본 영상은 아쿠아 블루에서 판매하고 있는 필터의 테스트를 위해서 제작되었습니다. 먼저 임의로 녹물을 만들었습니다. 뭐 배관에서 이 정도 녹물이 나올 일은 없겠지만 가장 최악의 조건을 가정하고 녹 제거 테스트를 위해서 이 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번 가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물이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녹물을 각 필터에 연결해서 과연 잘 제거하는지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4종 구성 필터부터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인치가 있지만 가장 작은 6인치 필터로 기능 성능을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세디고요. 2번은 프리카본, 3번 나노 멤브레인, 4번 포스트 카본 이런 구성입니다. 네, 녹물을 제조했고요. 이 녹물을 이제 필터에 연결해서 과연 잘 걸러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녹물이 타고 흘러 들어가서요. 깨끗한 물로 변해서 최종적으로 출수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직수 필터는 3번과 4번을 바꾸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기능이 똑같이 적용되는지 한번 그것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3번, 4번을 바꾼 직수 조합도 문제없이 녹물을 잘 걸러내고 있습니다. 3번이 포스트 카본, 4번이 나노 멤브레인 이런 구성도 역시 걸러내는 기능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4개 필터 구성의 염소 제거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작은 6인치 필터로 할 거고요. 1번은 세디멘트, 2번은 프리카본, 3번은 나노 멤브레인, 4번은 포스트 카본 이런 순서로 조합되어 있는 필터입니다. 먼저 물을 통수시켜 보겠습니다. 미리 수돗물을 받아놨고요. 필터가 통수한 물을 받을 겁니다. 다 받아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염소 제거 테스트 시약을 넣을 거고요. 염소가 있다면 노란색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상수도에는 염소 성분이 있기 때문에 반응할 거고요. 이쪽은 정수 필터가 염소를 제거하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정수 필터를 통수한 물은 염소가 모두 제거되었기 때문에 테스트 시약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염소 제거가 잘 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6인치 4종 필터인데요. 테스트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직수 정수기 조합의 필터는 3번과 4번을 변경해서 저희가 연결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도 염소 제거가 잘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은 세디멘트, 2번 프리카본, 3번 포스트카본, 4번 나노 멤브레인 이 조합입니다. 방법은 동일합니다.
필터를 통수한 물을 담아서 미리 담아놓은 상수도 물과 비교해 볼 겁니다. 수돗물은 염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반응할 거고요. 필터를 통수한 물은 염소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수기 필터를 통수한 물은 염소 제거가 완전히 되었기 때문에 테스트 시약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수 필터 조합도 염소 제거가 잘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3종 필터 구성의 녹 제거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1번은 세디 블럭 필터고요. 2번은 포스트 카본, 그리고 3번은 나노 멤브레인 순서입니다. 역시 가장 작은 사이즈인 6인치 필터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제조한 녹물을 1번 필터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최종적으로 추수된 물은 깨끗한 물로 추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개 필터로 구성된 조합의 염소 제거 테스트 기능을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작은 6인치 필터로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1번은 세디블럭 빨간색, 2번은 포스트카본 주황색, 3번은 나노멤브레인 파란색, 이런 조합입니다. 먼저 필터를 통수시켜서 물을 바라보겠습니다. 이쪽에는 미리 수돗물을 받아놨습니다. 수돗물은 염소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테스트 시약을 떨어뜨리면 노란색으로 반응할 거고요. 정수기 물은 염소 제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해볼게요. 이쪽은 정수물, 이쪽은 수돗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수기 필터를 통수한 물은 염소 제거가 완전히 되었기 때문에 테스트 시약에 반응하지 않고요. 색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가장 작은 4인치 필터의 녹 제거 성능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1번은 세디 블럭 빨간색이고요. 2번은 카본 블럭 초록색. 3번은 나노 멤브레인 파란색, 이런 구성으로 필터를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네, 역시 임의로 제조한 녹물을 1번 필터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걸러지는 물은 역시 깨끗하게 걸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녹 제거가 잘 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4인치 필터 3개로 구성된 조합의 염소 제거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1번은 세디 블럭 필터고요. 2번은 카본 블럭 초록색, 3번은 나노 멤브레인 파란색 필터입니다. 한쪽 그릇에는 수돗물을 먼저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한번 통수시켜 보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염소 제거 테스트 시약을 넣어 보겠습니다. 염소 제거 테스트 시약을 넣었을 때 염소가 남아 있으면 노란색으로 반응할 겁니다. 이거는 아까 미리 받아 놓은 상수도입니다. 네, 이와 같이 정수기 필터를 통수한 물은 염소 제거가 모두 다 되었기 때문에 시약에 반응하지 않지만 원수인 상수도는 염소 테스트 시약에 반응해서 노란색으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염소 제거가 잘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쿠쿠 정수기 PS 시리즈 전용으로 나오는 필터 녹 제거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1번 필터는 빨간색 세디 블럭이고요. 2번은 초록색 카본 블럭, 3번은 하늘색 UF 멤브레인 구성의 필터입니다. 임의로 제조한 녹물을 이제 필터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걸러진 물은 깨끗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녹 제거 기능이 잘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쿠쿠 PS 시리즈에 들어가는 4인치 필터 3개 구성의 염소 제거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물을 통수시켜서 한쪽 그릇에 담을 거고요. 이 반대쪽 그릇에는 수돗물을 미리 채워놨습니다. 수돗물에는 염소 성분이 들어있으니까 테스트 시약을 떨어뜨리면 노란색으로 변할 겁니다. 이게 테스트 시약이고요. 네. 염소에 반응하면 노란색으로 변할 거고요. 염소가 모두 제거되어 있으면은 색깔이 변하지 않을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필터를 통수한 물은 염소가 완전히 제거되었기 때문에 색깔이 변하지 않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염소 제거가 잘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인치 필터 2개, 즉 2종으로 구성된 필터의 기능도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1번은 1차 세디블럭 빨간색이고요. 2번은 나노 멤브레인 파란색으로 구성된 필터 조합입니다. 녹물을 1번 필터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걸러지는 물은 역시 깨끗하게 걸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녹 제거 기능이 잘 되고 있습니다. 4인치 필터 2개로 구성된 조합의 염소 제거 기능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원수를 틀어서 필터를 통수시켜 볼 거고요. 한쪽 면에 물이 가득 들은 이 그릇은요, 수돗물을 미리 채워놨습니다. 이제 염소 제거 테스트 시약을 넣을 거고요. 수돗물은 염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변할 거고요. 좀 더 넣어볼게요. 염소를 제거한 정수기 물은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색상이 변하지 않는 걸로 보아 염소 제거가 완전히 제거되었고요. 기능이 잘 작동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추가 필터로 판매하고 있는 TCR 카본 필터의 녹물 제거 성능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녹물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 상황에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TCR 필터도 녹 제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녹물을 꽂았음에도 출수되는 물은 깨끗한 걸 볼 수 있습니다. TCR 카본 필터의 염소 제거 테스트를 시험해 보겠습니다. 한쪽에는 미리 수돗물을 받아놨어요. 수돗물은 노란색으로 반응할 겁니다. 반대로 정수기를 통수한 물은 염소 제거가 모두 되었기 때문에 색상이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변하지 않을 거예요. 네, 색상이 변하지 않는 걸로 보아 염소 제거가 잘 되었고요. 염소 제거 기능이 올바르게 잘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쿠아블루 필터의 간이 성능 테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필터는 기본적으로 성능 시험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인 인증서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테스트를 한 이유는 고객님들이 필터를 구매하실 때 보다 쉽게 판별하시라고 이렇게 간이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공인된 테스트 인증서를 원하신다면 저희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